세계 평화 작가 우리 한남구 작가께서는 우리 여주시의 홍보 대사를 역임하시고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참고로 계신 여주에 영릉이 있습니다. 그 세종대왕의 한글과 함께 어우러진 한남국 세계평화 작가의 한글 이 작품전이 그동안 26개 나라의 그 나라 지도를 만들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장본인이 되고 또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. 저는 한남국 세계평화특별전이 이곳 국회에서 열리고 또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또 후원하고 우리 여주시와 김포시가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우리 한글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 창제된 한글을 세계 각국에 알리는 그 일을 우리 한남국 작가께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세계 평화 사랑연맹 평화통일연맹 8천만 서명운동본부를 이끌어 가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. 저는 이 한글이 여주 도자기와 어우러져서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을 이 도자기에 구워지는 그런 세계 지도가 앞으로 26개 지도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가 이 한지와 그리고 도자기에 새겨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. 우리 한남국 세계평화 작가의 이 한글 사진전이 다시 한번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그런 축복 속에 성황리에 전시되고 또한 이것이 우리 국회에서 열리는 만큼 모든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 갖고 계신 그 사랑과 또 정성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대가 더욱더 앞으로 더 발전되고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.